안녕하십니까. 소우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공병호 TV를 배우시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 선생님이 계시죠? 책을 많이 쓰시는, 옛날에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다양한, 뭐, 경제나 우리 사회나 뭐, 처세술이나 뭐, 다양한 책, 다양한 우리 사회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유튜브로 넘어오면서 유튜브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금 그 성장세는 폭발적이에요. 거의 뭐 매일 구독자가 뭐 적으면 1, 2천 명에서 많으면 6천, 7천 명 이상씩 하루에 구독자가 그만큼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달 초 5월 13일에 구독자가 5,800명이었는데 지금 한 16일 정도 지났는데 5만 3천 명이 됐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이분이 하루에 조회수가 거의 20만 이상 넘어가고 있어요. 20만에서 30만이 넘어가는데, 이 정도면 수익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지금 한 3만, 4만, 5만, 뭐, 많이 나올 때 6만, 7만, 이 정도인데, 하루 수익이, 60에서 70, 뭐, 많을 때 100달러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조회수로 본다면, 4배, 5배, 6배, 다 6배 이상 나오니까, 단순히 이걸로 따져도, 하루에 수입이 한 3, 40만 원에서 많을 때는 거의 7, 80만 원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분의 지금 채널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십시오. 이분의 채널에 보시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주고 계시죠. 자, 중요한 건왜 이분을 우리가 배워야 되냐?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했죠? 단순히 우파 유튜버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하십시오. 특히 우파는 더 유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걸 자영업을 안한 사람, 그리고 뭔가 사회생활을 안 해본 사람, 스스로의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은 유튜브의 가치를 몰라요. 유튜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가 많이 얘기를 해줘도 솔직히 저는 뭐 이걸 제대로 여러분들이 확 느껴지지 못 않게 전달을 하는데, 공병호 TV 이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이분은 굉장히 많은 책을 쓰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책에 내 정보, 내 지식, 내가 이해했던 것을 잘 풀어서 나의 서술 방식으로 책에 담아서 그걸 판매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책을 써서 돈을 벌던 사람이 왜 자기가 1원 한푼 받지 않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어서 매일 올릴까요? 이 사람은 지금 이분은 제가 영상 많이 올린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하루에 영상을 몇 개씩 올리냐면, 1시간, 3시간, 7시간, 18시간, 21시간, 거의 하루에 6개 정도로, 지금 가까운 날에는 대여섯 개씩 올립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냥, 그게 그냥 굉장히 다양한 형태예요. 그럼 왜 이분이, 원래 같으면 이분은 이런 자신의 생각, 이걸 잘 정리해서 책으로 써서 그걸 돈을 벌던 사람인데, 왜이 사람이 자기의 시간, 사실 이 정도 하루에 대여섯 개 이상 올린다는 건 거의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유튜브에 쏟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하실까요? 자기가 돈을 책을 써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자, 이거요. 대세라는 거예요. 대세라는 거예요. 지금도 대세지만 이제 더 넘어가면 이렇게 책을 쓰던 사람들조차도 책이 아닌 유튜브를 통해서 내 생각과 어떤 지식, 이걸 정리해서 전달하면 책을 잘 여러분들 책을 한번 봐보세요. 책을 쓰려면 뭐 출판사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책 내용, 그리고 책을 출간하는 시점, 그리고 책을 잘 써서 그걸 몇 번씩 잘 다듬어서 그걸 또 찍어내고, 그 다음 판매를 해야 되죠. 그리고 판매하면서 요즘에는 경쟁도 치열하니까 이슈도 좀 만들어야 되고, 책을 하나 써서 내는 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써서 낸다고 해서 꼭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영상은 봐요. 지금 그냥 생각한 걸 정리해서 하루에 대여섯 개 이상씩 막, 이건 사실상 영상 하나하나가 출판이에요. 근데 책을 써서 출판을 하는 그게 굉장히 짧아진 거예요. 하루에 이분은 지금 공병호 TV, 이분, 공병호 선생님은 하루에 사실상 책을 6, 7권 일상씩 막 출간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에 대한 수익이 바로바로 직접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거의 추측컨대 하루에 수익이 거의 평균 50만 원, 한 많을 때는 한 100만 원 이상씩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왜 이렇게 책을 쓰시는 분들조차도 영상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지성 TV를 운영하시는 이지성 작가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분은 좀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왜 책을 쓰던 사람들이 내
어떤 생각을 잘 정리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왜 유튜브를 할까? 왜 이렇게 시간을 유튜브에 많이 써둘까? 그 사람들은 책을 써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유튜브는 들어가는 돈은 없는데 내 정보를 빠르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반응이 있으면 바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책을 한 거의 한 10만 분의 1로 압축시켜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하고 책을 쓰고 그걸 내놔서 파는 그 과정이 한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로 압축됐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게다가 거기에는 돈이 들지 않아요. 유튜브 채널은 10번, 100번, 1000번 여러분이 열었다가 망해도 돈이 들지 않아요. 돈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영업자들 이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시겠잖아요. 자영업하면 뭐 당장 진짜 동네 작은 가게 해도 적어도 몇백, 몇천만 원 들어요. 근데 유튜브 채널은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는 컨텐츠를 계속 무한대로 시도해 볼 수 있고 채널을 다시 접었다가 열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돈이 들지도 않고 그러다가 한번 터지면 하루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버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니 물론 성공해야 되겠지만 저같이 아가지만 이렇게 털어도 하루에 몇십만 원 혹은 몇만 원 이상은 벌잖아요. 공병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대여섯 개 이상씩 영상 올리면서 하루에 거의 뭐 5, 60만 원 이상씩 수입을 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많이 하시라. 특히 우리는 우파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파의 목소리를 내주면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 편이다라고 하고 봐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여러분들이 계속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걸 도전할까 말까, 유튜브가 대세일까 아닐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다고 한다면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숨을 쉬는 걸 여러분들은 계속해야 되죠. 유튜브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 세 번, 열 번 해서 돈을 못 벌면 11번, 15번, 20번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 그것이 유튜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돈을 벌길 원한다면, 다른 일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돈을 더 벌길 원한다면 유튜브는 무조건 계속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사업적인 요소가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걸 저렇게 책을 쓰는 분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감사합니다.